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광주시는 이르면 다음 주 현대차와 협상을 재개합니다. 임금단체 협상 유예 문제를 푸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자 협상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비리 유치원 파문 이후 광주시 교육청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면서 유치원 원장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 어플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경찰과 관계 당국은 제대로 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에 처하자 협상 주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조금은 희미해진 희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정 합의안까지 도출했던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와 노동계가 좁힐 수 없는 입장차를 확인한 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냉각됐습니다.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조항 하나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조항을 없애거나 수정하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안은 현대차가 거부했습니다.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한 뒤에도 광주시와 현대차는 각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광주시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협상을 재개한다지만 절충안이 없다면 대화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무 접촉은 계속해 나갈 거고 그러면서 쉬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걸 마지막 그 부분이 정리돼서 정식 조인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와 여당의 온도도 달라졌습니다. 조인식의 대통령 참석까지 검토하며 상당한 기대를 보여온 청와대는 협상 주체들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고 전폭 지원한다던 여당에서도 사실상 무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됐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광주에도 뭐 계속 저희가 기대를 걸고 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에 실망한 듯한 당청의 기류. 여기에 내년 예산안 처리 전까지라는 마지노선마저 사라지면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장기화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이 또다시 벽에 부딪히자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결에 대한 기대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협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광주시가 속도전 협상을 하며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냐는 겁니다. 민선 7기 들어 매달 목표 시한을 제시한 뒤 서둘러 일을 추진하다 보니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차와 노동계 사이에서 절충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오락가락한 협상 전략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 유예 조항이 포함됐다 빠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대차의 불신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었어요. 광주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서로 물밑에서 조율을 하면서 이걸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광주형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면서 성과 중심주의로 흐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혹은 충분히 좀 공감하는데 현장에서 이 문제가 뭐 성과 위주로 가는 문제잖아요. 진짜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공감이 좀 필요하고. 또 노사관계가 핵심인데도 3자 대면 협상이 아니라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를 오가며 양다리 협상을 벌인 것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선 아무리 이윤을 쫓는 기업이라지만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간과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 사항이 적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자꾸 저희도 이제 이렇게 우구심을 좀 가질 수 뿐이 없어요. 그래도 다소 희망적이라면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이제 임단협 유예조항 단 하나의 이견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 이후 유치원 원장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장들은 감사가 도를 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청은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건물 곳곳에 앉아있는 이들은 광주 지역 사립 유치원 원장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유치원 감사가 지나치다며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광주 사립 유치원 원장 100여 명은 광주시 교육청 방문에 장희국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원장들은 폐원에 필요한 서류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원장들은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감사 반원들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그 강도가 지나치단 겁니다. 너무 심한 감사 때문에 자질감이 와서 정말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원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유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좀 변형을 시킨다거나 하나씩 누락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제가 그 사전에 입수한 정보들 또 제보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 대상인 유치원 70곳 가운데 아직 절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반발이 심하면 어떻게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내일 다시 시교육청을 방문해 감사 방식의 수정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치원 비리를 막겠다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무슨 무슨 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랜덤 채팅 어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서비스지만 각종 범죄로 연결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가 모 채팅 어플에 가입해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만나자는 식의 글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4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24살 여성에게 대화를 걸었더니 성매매를 암시하는 답글이 돌아옵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랜덤 채팅 어플과 같은 곳으로 파고든 겁니다. 경찰은 성매매와 각종 범죄가 의심되는 글들이 많지만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게 될 경우 이런 대화 내용 등 이런 증거들이 모두 삭제되어서 증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은밀한 채팅은 각종 성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와 같은 강력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살인 범죄 역시 시작은 채팅 어플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랜덤 채팅 어플과 관련한 시정 요구는 2016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일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정보라든지 성매매 정보는 저희가 뭐 도감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비밀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개인 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그 폐해가 너무도 심각하기에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을 통해 모든 랜덤 채팅 어플을 유해 매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1차적으로 청소년의 그 접근 자체를 이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거죠. 하지만 대책이 시행돼 청소년들의 접근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랜덤 채팅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26살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일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5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범행 당일 새벽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이 여성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인 40대 여성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시장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49살 김모 여인은 지역의 모 사학법인 대표 등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5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한 이들이 응하지 않아서 범행은 실패했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윤 전 시장을 상대로 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여수와 경남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자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와 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여수와 남해는 직선 거리로 5km에 불과하지만 바로 연결되는 다리가 없어 1시간 정도를 돌아가야 합니다.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영호남의 소통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면서 양 지역의 연결은 모두의 숙원 사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야말로 동서 화합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제 터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정말 실현을 위한 첫 출발하는 그런 날이다 싶어서. 하지만 남해와 여수의 해상교량 연결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반해 5.93km 규모의 해저터널 공사비는 해상교량의 3분의 1가량인 5,040억 원으로 추정돼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관광 수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연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군수 재임 동안에 이것 하나만 추진이 되도록 해도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부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가운데 유일하게 끊어진 곳은 남해 여수 구간뿐입니다. 따라서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은 경남과 전남이 보유한 산업시설과 문화관광 자원을 하나로 잇는 남해안 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은 내년에 확정됩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만큼 양 지역 모두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낮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아들 문준용 씨의 작품 등을 둘러봤습니다. 김 여사는 방명록에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훌륭합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깜짝 방문 사실을 알고 전 시장을 찾아온 이용섭 시장과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올해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70.4%였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지난 2010년에 48%였던 만족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번 비엔날레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76%로 나타나는 등 국제적인 위상과 가치가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볼을 완전 개방한 영산강에 축구장 23배 크기의 모래톱과 333배 크기의 수변 공간이 형성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완전 개방해 관측한 결과 2.3제곱킬로미터의 수변 공간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보를 개방한 4대강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 개방 이후 영산강의 유속이 최대 4.7배 증가하고 물세류 개체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부와 일부 회원 사이의 내홍으로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에서 혁신위가 꾸려졌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은 광주시청에서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현 집행부와 집행부에 반대하는 비대위 모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